갑시다. 일단은 이따가도 역시나 오늘 10시부터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루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은 일단은 도미네이션 좀 하다가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도미네이션 조금만 하다가 방송 제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미네이션이 우리 클랜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클랜 이름은 BMTF, BMTF로 달라졌고요. 그리고 저는 중세시대 탔습니다. 보자, 10시 19시 안 걸리고. 단순히 터는 방법 아주 간단해. 뭐야 이건? 수송품 두 배? 주부장님이 출장 갔어요. 신난 기분을 몰아 GM 클레오가 쏩니다. 뭐야 이건? 부들부들 신성 로마 제국 독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독일 국방군이 생각보다 상당히 멋있더라고. 제가 독일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자, 여기 보이는 게 로마 특수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독일의 특수 유닛이에요. 자, 첫 번째, 반달족. 약해 빠졌습니다. 상당히 뭔가 허접해 보이면서 그냥 바이킹을 따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중장갑 반달족. 그나마 좀 볼만했습니다. 세 번째, 독일 보병. 이때부터는 조금 멋있어졌어요. 자, 네 번째, 중장갑 독일 보병. 이까지 멋있어졌습니다. 아주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몽시대 융커스. 이제 총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였다면 저는 절대 독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산업시대. 독일 국방군. 뭔 놈의 포병이, 이건 무슨, 나치요! 역시나 세계 2차 대전을 해먹을 독일답습니다. 대단한 걸 들고 왔어요.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멀티플레이어로 일단은 자원만 좀 털고, 자원만 조금 수거를 좀 하고, 보자. 이건 안 되겠구만. 수화시네? 엄청 멋있었어요. 방독면 쓰고 거의 그냥 전쟁 치자는 거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오늘 돈을 뜯을 겁니다. 중세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그렇죠. 여기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 쪽에 살고 있는 쪽일 사람들밖에 없어. 14만. 이거 대박이네? 너의 돈을 내가 가져가겠어! 야, 절대로 이길 생각 없고요. 돈만 털고 갈 겁니다. 돈하고 자원은 내 것이요! 단지 약탈을 위하여. 오케이, 철수! 철수하라! 빙 뜯으러 왔어요. 그래, 이 정도면은 바이킹을 보낼만하지! 병사들을 불러라! 이름 변경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턴 병사가 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사수 이거 하나 뽑는데 얼마 든다고? 110원밖에 안 들어요. 이거 6천, 65마리 해봐야 기껏해야 7, 8천원? 얼마 털었습니까? 13만원 털었거든요. 비교도 안 되지. 비교도 안될 숫자야, 이건. 무슨 박테리아요? 자원만 털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원만 털 수 있다면 뭔 짓은 해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자원만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 길드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BMTF 이제 저희 숙청 기준은 받은 병력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많은데 기부한 병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잘라낼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BMTF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하위 3명 일요일마다 잘라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날아가겠죠. 목이 탱강 날아갑니다. 6명 기부해놓고 병사를 71명이나 받으셨구만. 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의장님은 병사를 받을 생각이 없어. 기부만 한다. 다들 모여!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대장간 업그레이드 하면은 저는 이 독일 보병을 좀 더 튼튼한 보병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거 할 동안 재배치 좀 할게요. 재배치 좀 하자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성 아니야 수비대 아니고 아크로폴리스 전쟁 아카데미 콜로세움 타운센터 자 타운센터 기본으로 도로를 깔고 배치를 새로 할게요. 도로를 쭉 깔고 보자. 64개니까 32개씩 가면 되겠네. 32개 남을 때 동안 생각보다 길다? 엄청 길네. 산 머리에 한성 BJ제국이라니. 자 여기서 도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돈 받으러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받으러 왔다 뭐 그런 거예요. 맞나 이거? 뭐 하나가 남지? 분명히 64개인데 뭐지 이건? 빚쟁이제국? 빚쟁이제국잼. 그 다음에 농장을 배치하라. 자 농장을 쭉 배치를 한 다음 농장 배치. 그 다음에 대장간 도서관. 그 다음에 골드 저장고하고는 중간에 놔두고 골드 저장고. 그 다음 또 놔둘 만한 게 뭐가 있지? 아 성! 그래 성. 자 성 이거 성벽으로 다 커버가 되려나? 몰라! 몰라! 그런 건 생각도 안 한다. 자 성문 달고 성문 자 사원 뭐야? 왜 무역 저장고가 나와? 자 사원 이제 중간에 쭉 놔둬야 돼. 중간에 뭐 수비대부터 시작해서 식량 저장고 뭐 엄청나게 놔둘 겁니다. 요렇게 아크로폴리스 지어지나? 거의 공간이 없는데? 될라나? 자 됐고 용병 야영지 네 칸짜리 전쟁 아카데미 중간에 짓고 콜로세움 바깥쪽에 그래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자 수비대 됐고 너무 막 배치하는 건가? 자 수비대를 이래 배치하고 투석기 두 대 됐다. 자 타워 너무 무식히 배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훈련소 놓을 데가 있긴 하네요. 훈련소 아 나 이거 바꿀까 배치를. 뭔가 이건 이상한데 놓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좀 이상한데 성벽 쳐지나? 성벽은 그나마 쳐져. 전부 다 커버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아닌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뭔가 뒤가 그냥 아주 그냥 탈탈탈 털릴 것 같은 배치인데.
알짤 없이 이건 녹을 배치인데 이건. 몰라, 막가자. 뭔가 아주 무식한 배치인데 이거. 잠시만요. 무식함이 끝판왕이다. 와, 짐 여섯 채. 성 뭐냐, 매복 함정 앞에 두 개 깔고. 마름새. 마름새. 또 뭐 있지? 금광, 성문 두 개하고 아직 성벽 일곱 개 정도 남았네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수습이 안 되는데. 이번에 새로 배치를 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데? 됐나? 마구간, 입구의 마구간.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가스지 함정하고 뭐 그런 거 여기다 쭉 깔아놓자 그냥. 자, 됐고. 과일나무, 과일나무 하나 둘 셋 넷 몽땅 심어버려. 금강 요새 만드세요. 예, 수정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됐나? 저장! 이건 아닌데. 여기 뭐 다 뚫려있는데.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영웅 알렉산더 활성화. 자, 준비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활성화 됐고요. 이제 전쟁만 치면 되나? 망했다. 거대한 수성품. 병사 양성 얼마나 남았나?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수성품이요? 이건 비자금입니다. 나중에 쓰려고. 비자금이에요, 비자금. 지금 보자, 카라벤 8개 만들 수 있고 발리스타하고 투석기 1개, 나우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네. 어쨌든 여기서는 여기서 일단 도미네이션은 종료하고 자, 메인 무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참 많아요. 보자, 이거 녹화 단축키가 뭐지? 메인에서 방송 녹화가 단축키는 모르겠네. 가자. 모드의 경영은 일단은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도미네이션 때문에 모드의 경영은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선 상태예요. 보자, 일단은 오늘 해야 될 건 한번 살펴볼까? 봅시다, 오늘 해야 될 거. 야,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빨리빨리 결정해. 오늘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세가 보자, 차오갑사 vs 닌자. 차오갑사 vs 아시가루 세부대. 차오갑사 vs 카타나 영웅 사무라이. 차오갑사 vs 친이대. 차오갑사 vs 근이대. 차오갑사 vs 사무라이 영웅. 살수 vs 아시가루. 민국명 vs 아시가루 유미 아시가루. 그 다음에 차오갑사 vs 일본 영웅 기병. 등등등 할 겁니다. 와우. Must end. The reign of the old shogunate is over. 자, 제가 방금 부른 목록들을 오늘 10시 전까지 다 찍어야 돼요. 예. 10시 전까지 다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10시 후부터는 저희 그 뭐냐 지금 오늘도 영상 제작 특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 촬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그거 비밀번호 방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아마 그겁니다. 그래. 뭐야, 라이프님, 스나이프님, 벌 도착 다 하셨네? 아니, 10시 촬영 시작한다니까? 3시간 30분이 아니고 2시간 30분이죠. 7시 37분입니다, 지금. 예, 어제는 비밀번호 걸어놓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비밀번호 풀어놓고 하려고요. 뭐냐, 정말 할 일 없으신 분들만 10시 이후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루해요. 훈련을 하는 거니까. BM 패밀리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 잠깐만 와서 보고 가시던지 그건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르마를 하려면은 정말 훈련하는 게 많아요. 빡시게 훈련합니다. 이따 10시 넘어서 한 번씩 보시고 가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 패밀리 영상과 그리고 베비 영상을 위하여. 다른 때는 시간을 내갖고 베비 영상을 딱히 찍을 시간이 없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 자, 뒤에 들립니까? 영상 제작 특집 쇼군 돌타워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12시 넘어서 추천을 안 받았더만 추천이 개판이에요. 감사합니다. BM 패밀리의 아르마 최강자전은 그게 절대로 이게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종족마다, 그러니까 자기 특수 분야마다 센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최강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분야별로 다 그 사람들이 이겨가요. 일단 저격하면은 1.5km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1.5km에서 총알 날아오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은 역사적 전투 캠페인 만들기 새로운 캠페인 커스텀 전투를 일단 진행할 거고요. 야, 비켜, 이거 렉 걸려. 자, 지상전 AI 플레이. AI 플레이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또 업데이트 됐네요. 왜 업데이트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 됐네. 조선 세력이 이렇게 됐어요. 멋있죠? 나중에 쇼군 돌타워는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명조가 이제 슬슬 등장할 텐데. 짜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됐더라고. 좀 더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고 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 땅이 커졌답니다. 뭐 그런 거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자. 일단은 뭐 조선에 뭐 특이한 거 생겼나? 병사는 다 그대로네. 일단은 차후갑사. 당연히 로얄 차후갑사고요. 아니다, 그냥 일반 차후갑사. VS 비켜봐. 일단은 적은 보자. 다테 아니고 도쿠가오로 할게요. 도쿠가오로 하고 보자. 첫 번째가 닌자였나? 도쿠가오 닌자였나? 근데 카쇼 닌자는 이거 뭐냐 던질 텐데. 일반 닌자하고 해봐야 되지 않나? 몰라. 1대1 전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차후갑사 vs 닌자입니다. 해볼 거예요. 말렙 차후갑사하고 하면 되나? 말렙 차후갑사하고 말렙 닌자하고 해볼게요.
뺐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난 키쇼 닌자 유닛. 시작하죠. 나는 시작하자마자 뒤로 빼면 되겠지? 갑시다. 난이도는 무조건 어려움이고 제한시간 무제한 현실적 모드 필요없고 안개 야간 전부 다 끄도록 하고요.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겨울로 할게요. 시작합시다. 자, 오늘의 첫번째 경기, 차오갑사 vs 닌자의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 실험같은겁니다. 오늘은 실험할게 많으니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뭐 누가 이길건지 한번 걸어보는것도 괜찮고 응원을 해도 괜찮고 오늘은 뭐 그런 방송이니깐요. 자, 첫번째 경기, 차오갑사 vs 닌자, 차오갑사 말렘, 차오갑사 말렘 닌자의 경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忠義が我らに味方する。殿に対する忠義を持てば死は恐れるに足らず。今日を手にする勝利こそが大事なのじゃ。 중계를 맡은 BM 패밀리의 BM입니다. 시작할게요. 일단은 공평성을 위해서 우리 쪽 아들은 후퇴를. 후퇴를 하고, 자, 동맹군 차오갑사 vs 차오갑사 vs 정의 차오갑사입니다. vs 상대편 도쿠가 가문의 말렘 닌자 180명. 물론 차오갑사는 9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작하도록 하죠. 누가 이길까? 저는 절대 싸움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야, 저 뒤에 짜져 있어. 현재 차오갑사. 역시나 우리의 차오갑사들 거침없이 진격 중입니다. 오늘 안에 이거 다 찍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시작하도록 하지요. 자, 카쇼 닌자. 이 카쇼 닌자의 특성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기술인 아마 수류탄을 던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닌자 대장 180명의 닌자입니다. 아직까지 칼은 뽑지 않았네요.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의 차오갑사. 자, 뭐 조선의 차오갑사는 말 그대로 얘기할 필요도 없죠. 조선 종족 지상군의 최강의 병력입니다. 물론 대장은 이 파란색 놈이에요. 마음 같아선 둘 다 이제 딱딱딱해서 싸워주면 아주 고맙겠는데 한쪽이 가만히 있네요. 뭐 두고 보자고 어떻게 될지. 속도를 좀 올릴게요. 일부러 기다리는 건가? 스타트! 자, 차오갑사는 무차기로 계속 진군 중. 현재 닌자는 조용합니다. 자, 닌자 돌진! 자, 수류탄 투척! 하다가 캔슬됩니다. 오, 던졌어! 전투 시작. 차오갑사 반이 죽은 것 같은데.
야, 역시 저 근처에는 차오갑사를 못 이기는 건가? 닌자도? 상대가 안 되는데? 오, 근데 대등하다. 대등하긴 개뿔 씹히고 있습니다. 와. 닌자 전멸! 작업사 승리! 예상할 만하네요. 자, 첫 번째 경기인 차오갑사 vs 닌자의 경기는 차오갑사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야, 닌자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카쇼 닌자인데, 아, 키쇼 닌자인데, 야, 지네. 상대도 안 되네. 와, 대단한데. 누가 제일 많이 맞추나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경기 차오갑사 승리. 자, 두 번째 경기 차오갑사 vs 차오갑사 vs 그리고 아사가로 세부대입니다. 도쿠가와 아사가로를 쓰도록 할게요. 야리 아사가로 세부대입니다. 누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생산 비용은 세 부대를 합쳤는데도 세 부대를 합쳐도 차오갑사와 비슷하네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기 차오갑사 vs 아시가루 세 부대, 야리 아시가루 세 부대 경기를 시작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적이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적이 잘못 나왔네요. 설정상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적이 거의 중대급 병력이 나왔는데? 그 뭐냐, 그 차오갑사, 잠시만요. 잠깐 설정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대군이 나왔어요. 쏘리. 아, 그리고 저번에는 노말랩 차오갑사 vs 노말랩 아시가로 세 부대였지만 이번에는 둘 다 정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봐봐, 이게 문제였어요. 둘 다 정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일반 아시가루하고 차오갑사는 붙여봤는데 정액기는 안 붙여봤거든요, 한번 더. 자, 그러면은 제2경기 차오갑사, 정해 차오갑사 vs 정해 아시가루 세, 야리 아시가루 세부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관점은 야리 아시가루가 사기 좌에 걸리냐 안 걸리냐입니다. 일단은 근데 야리 아시가루도 지금 정액이기 때문에 아마 사기가 차오갑사와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길기 때문에 차오갑사 피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general is in grave danger, my lord!저는 전투를 조용히 시켜볼 뿐. 개인적으로 차오갑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야리 아시가루가 정이기 때문에 차오갑사를 생각보다 잘 잡아요. 참, 야리 아시가루가 발차기를 해? 이거 미친! All hope is failing, my lord. The battle is almost done. 금연자입니다. 담배 안 피해요. 지금 야리 쪽에 피해가 상당하긴 합니다만 차오갑사 쪽에도 지금 피해가 상당합니다. 최악의 교 각개각파 당할 위험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야리가루 세부대 총원 2250명 vs 차오갑사 90명입니다 자 슬슬 수쪽으로 밀립니다. 왼쪽 깨졌고요. 과연? 잠시만 뭐죠? 적군 사기저 터졌습니다! 는 무슨 차오갑사 젖지롱! 야 정의 앞에서는 차오갑사가 안되네요. 이게 반전의 반전이지. 자 일단은 차오갑사 vs 아시가루 세부대 경기는 정의 아시가루 세부대가 야리 정의 아시가루 말레미 아시가루 세부대가 승리했습니다. 자 손실을 보자면은 정의 말렙 차오갑사 90명이 배치되었고요. 833명을 잡았네요. 야 그러면은
야리아시가루가 뭐냐 말레비면은 차오갑사 한 부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싸운다는 건데. 와 이건 정예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를 못하겠다. 자 다음 다음 차오갑사 vs 카타나 영웅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나 영웅은 일본에서 가장 센 카타나를 자랑하는 알을 데리고 올게요. 다테 가문의 노다 7사무라이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테 가문의 특수 유닛이죠. 특수 유닛이자 영웅 유닛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경기 차우갑사 vs 다테 가문의 카타나 하타모토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오갑사 역시 조선의 자존심이고요. 카타나 영웅 다테 쪽 카타나 영웅도 카타나 뭐냐 다테 가문의 자존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이런 건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처음부터 괴성을 지르는 차오갑사. 뭔가 아주 아까 전에 진판이 매우 열받아 보입니다. 현재 제3경기 차오갑사 vs 다테 카타나 영웅입니다. 참고로 다테 쪽 그 카타나 영웅이 숫자가 더 많아요. 숫자는 120명 그리고 차오갑사는 90명입니다 역시나 영웅처럼 뭔가 머리에 많이 달고 있네요. 신기한 걸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일단은 갑옷부터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영웅답습니다. 차오갑사가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자 반자이를 쓰고 돌격! 갑니다! 전투 시작! 갑사가 엄청 밀립니다. 조선 영웅이 차오갑사예요. 아 이거 차오갑사 밀리나요? 그냥 봐도 차오갑사 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와 밀리네요.
역시 비교적 약하게 만들어진 조선 유닛은 안 되는 건가? 아, 이번에 패치로 조선 유닛이 하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카우업사 너무 하향 먹었는데? 하향을 너무 먹었잖아. 자, 이번에도 안타깝지만 차우갑사의 패배입니다. 아, 이거 쪽팔린데 이거는 거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 4회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는 차우갑사 vs 근위대입니다. 조선대 조선이고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차우갑사하고 근위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라는 얘기가 저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실험해보도록 하죠. 시작합시다! 차우갑사 vs 근위대입니다. 경기 시작! 자, 경기가 시작됐고요. 우리 조선의 방어군, 우리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차우갑사 과연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VS 120명의 조선군 근위대입니다. 옷 자체가 일단 틀리네요. 자, 경기가 시작됐고요. 전투는 이 중간에서 이행될 예정입니다. 명나라는 존재합니다. 예, 명나라는 존재해요. 과연 조선의 호랑이 기사네 차우갑사냐, 조선 수비군의 전설인 근위대냐. 자, 조선군 대 조선군, 근위대 대 차우갑사 둘 다 만렙이고요. 만렙입니다. 이게 일반전 일반에 틀려서 만렙을 하고 나니까 차우갑사가 밀리네요. 시작합시다. 조선은 모두기 때문에 하향을 먹는 거예요. 다른 세력은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하향을 먹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 전투를 시작하라! 실력이냐 물량이냐, 그게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둘 다 서로 한방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 한방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근위대가 좀 더 우세하지, 숫자가 더 많은 근위대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상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과연 역시 창병 대 건병의 싸움인지
상성 차이로 차오가 앞서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야, 승리! 자, 차오갑서 vs 그니드의 경기. 차오갑서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은 자, 다섯 번째 경기. 과연 차오갑서와 일본 타케타 가문의 타케타 기마 그니데와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병 대 기병입니다. 보병 대 기병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안 나가요, 장군들 대령하라 하라! 자, 경기가 시작됐고요. 차오갑사 vs 다케타 가문의 자존심! 다케타 근이 기병됨 근이 됩니다. 친이 됩니다. 다케타 근이 대 vs 조선의 차우갑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위험이 엄청납니다. 다케타 근이 대 전투 시작! 아, 역시 상성면에서 밀리는 건가요? 과연? 야들 봐라, 컨트롤 허락하네. 다케타 아들이 계속 병사를 뺐다가 뒤로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가 들어갔다가 하네요. 오메네이션 길드는 BMTF로 바뀌었습니다. 아, 차지. 아, 뺐다가 밟아버리는구나. 와, 차오갑사가 녹는다.
Our men are running from the battlefield. Shame to display. 차후 갑사가 녹았네요. 야, 차후 갑사가 하향이 많이 됐나? 이 정도까지 깨질 정도는 몰랐는데. 야. 이거는 생각 외인데. 원래 기병대하고 보병하고 하면 상성으로 지긴 하는데 차후갑사가 워낙 사기 유닛이라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깨지진 않아요. 이제는 심각하게 깨지는데. 그래도 적군 85명을 잡았네요. 적군 생존자는 30명도 3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자, 다음은 일본 오다 보병 근위대와 총병 영웅입니다. 조선 조선 도감 총수 조총 포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승자 초통으로 할까? 일단 이거부터 하자고. 자, 조선 도감 조총 포수와 일본 오다 보병 근위대 총싸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뭐래 조총의 원조는 저쪽에 그 뭐냐 어디냐 저쪽 유럽 쪽 아닌가요?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도감 조총 사수들. 일본의 오다 가문 조총들. 뭔가 야들은 조총이 아니라 뭔가 아주 크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들고 있습니다만 전투를 시작하죠. 위풍당당하네요. 이건 벌써 총이 아닌데. 숫자 일본 120명, 조선 120명, 숫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선이 더 빈곤해 보일까요? 자, 조선의 선제 사격! 사정거리는 조선이 훨씬 더 난감합니다. 자, 조선 재장전 중. 생각보다 오늘 잘 쏩니다. 자, 2차 사격. 뭔가 이 일본 아들은 근접해서 붙었을 때 큰 걸 날릴 것 같은데. 자, 3연발 맞았고요. 뭐야, 오다 설마 전면전 들어가나? 잘 들었어. 뭐야 이거.
자, 오더 사무라이들 날아댕깁니다. 거의 차오갑사급인데? 야, 조선 하늘이가 총사됩니다. 야, 누가 더 악당인지 모르겠다.